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동요리 지도자 장재순입니다. 최근 들어 아빠들의 육아 참여와 더불어 요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녀의 식습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기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아이의 올바른 식습관과 바른 먹거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유나 분유를 먹던 우리 아이는 만 4개월쯤 이유식을 시작하면 되는데, 이유식은 영양을 보충한다는 생각보다는 음식에 대한 첫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식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 4개월 전에는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소화 능력이 부족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알레르기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모유나 분유로 영양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형식 진행이 늦으면 안 됩니다. 고형식 시작이 늦어지면 적절한 식품 섭취 패턴이 어렵고 구토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기에 최소 7개월 전에는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철분을 지켜야 합니다. 만 6개월부터 모유의 철분이 부족하기에 고기로 철분을 보충해 주셔야 하는데, 고기 대신 생선을 먹이고 싶을 수 있는데 생선에는 수은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에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안 됩니다. 이유식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이고 점차 아이가 스스로 떠먹을 수 있도록 칭찬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주스 같은 액체의 경우 우유병보다는 컵으로 먹이는 게 좋고, 이유식을 만들 땐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되 간을 하지 않고 먹이면 안 되는 재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시금치, 당근, 배추는 질소화합물이 많이 들어있기에 만 6개월 이전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죠. 혹시 네오포피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네오포피아는 낯선 것에 대한 공포증을 말합니다. 만 1, 2세에 생겨서 3, 4세 때 제일 심해지는데, 네오포피아 지수가 가장 높은 음식이 바로 채소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식재료를 자주 보여 친근함을 주거나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빵이나 과자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쌓아 올린 카나페나 베이컨에 야채를 넣고 돌돌 말아 구운 베이컨 야채말이 같은 간단한 요리가 좋습니다. 채소를 씻고 자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요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네오포피아가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하루 세 끼의 식사와 하루 두세 번의 간식, 그리고 밥, 고기, 제철 채소, 제철 과일, 우유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절대 짜게 먹이지 말며 인스턴트 음식, 너무 단 음식, 탄산 음료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따로 배운 적은 없지만 부모는 아이와 함께 도전, 기다림, 실패, 성공을 반복하며 하나씩 터득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식습관 역시 부모님의 식습관이 바로 아이의 식습관이며 내 아이의 3, 40년 후의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와 맛있는 요리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